안녕하세요. 박목월 유작품 발간 위원장 우정근 단국대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에서 특별 공연을 마련했고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공연은 박목월 시인의 미공개 시 9편을 실내 악단의 음악과 아나운서님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시 낭송 콘서트입니다. 오늘 낭송될 시들은 유교의 참혹함을 그린 슈샨보이부터 시작하여 어머니와 아들의 따스한 사랑을 노래한 밤정거장, 시인으로서의 시를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시법, 그리고 종교적 삶을 표현한 우감 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를 이재용 아나운서와 홍금목 아나운서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동심을 그린 시콩이라는 시를 박목월 인공지능의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다음 가족의 따스한 사랑을 그린 구두와 엄마와 아기의 문답, 그리고 사랑의 애절함을 그린 어느 소녀에게와 용솔란 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정영구 음악감독님이 모차르트의 디벨롭먼트의 박목월 시인이 시 문학을 음악이라는 청각적 세계로 인내하여 이 공간에 박목월 시인의 상상적 세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목월 시인의 특별 공연이 마련되었고요. 뒤편에 보시면은 전시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연을 끝난 다음에 전시회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샨 보이. 6.25 때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신 슈샨 보이. 길모퉁이에 구두를 닦는 슈샨 보이. 곱슬머리가 부룩 송아지처럼 귀한 슈샨 보이. 학교길에서 언제나 만나는 슈샨 보이. 나만 보면 빙긋 웃는 그 아이 슈샨 보이. 이 밤에 어디서 자나 슈샨 보이.
비가 오는데 잠자리나 마련했을까? 슈샨 볼. 누구가 학교를 보내주는 분이 없을까? 슈샨 볼. 아, 눈이 동그랗게 아름다운 그의 슈샨 볼. 학교길에 내일도 만날까? 그의 슈샨 볼. 정거장. 너무나 먼 길을 나는 방황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이 적은 정거장에 내렸다. 내 트렁크는 뉘우침으로 때가 저린 헌 옷까지 이미
눈물은 손수건에 흘러버리고 없었다. 그러나 그 정거장은 여전했다. 대합실에는 어머니가 마중 나와 계셨다. 밤하늘같이 수심겨운 어머니의 얼굴. 나는 차표를 주고 개찰구로 나왔다. 반성의 먼 여로를 끝내고 어머니와 나란히 밤길을 가면 내가 본 레일 위에 달빛이 빛났다. 자전거는 몸이 한치 가편이 뜨는 기분. 페달은 연한 프로펠러에 바로 느린 시동. 허나 약간 타원형. 그 회전의 안타까움. 그것은 보행보다는 엄청난 경쾌. 중심에서 약 100보의 거리. 인생의 외곽선을 길게 돌고 싶은 그런 충동. 요즘 내 시의 자세.
오감 이수. 굳어진 표정을 풀어라. 대단치도 않는 일도. 빳빳한 눈매를 풀어라. 대단치도 않는 일도. 대단치도 않는 일을 붉은 손눈말을 꿀꺽 삼켜라. 따지고 보면 그것이 그것인. 냉정히 생각하면 그것이 그것인. 대단치도 않는 일을 바람으로 속을 가슴을 비게 하라. 대단치도 않는 일을 열에 둘을 비워두라. 열에 넷을 비워두라. 열에 여섯을 비워두라. 이 엄청난 겸양에, 이 양보에, 이 달관에. 가난하고도 부족한 나의 일용의 양식, 항상 그곳에 씹을 만큼 부어주는 모여 앉아 가족들은 수저를 들고 제마다 수저에 가볍고도 못질한 중량을. 진실로 늘 두 푼이 부족한 가게를 위하여 나의 하루의 고된 근로를. 아, 자고 나면 뜰에 살푼 뿌린 사랑는 하느님의 은총을.
박목을 식콩 비둘기 내외 이야기 식콩 없어 어쩌나 콩사 없어 어쩌나 우구구 상년에는 이골 안에 흉년이래서 그래서 지난 겨울 식콩 둔 것 다 먹었지 식콩 없어 어쩌나 콩씨 없어 어쩌나 우구구 진달래가 다 이물면 초콩 씨를 넣을 테대 순회 집에 꾸러 갈까 순회 집도 식콩 없지 돌에 집에 꾸러 갈까 돌레 집도 식콩 없지 우구구 구구구 구두 버스를 내리는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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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쭉하고 투박한 군화 윤이 반짝이는 신사화 말끔하고 새초롬한 하이힐 뽀얗고 파름한 고무신 그들 사이에 꼭 한 켤레 조그맣고 예쁜 구두가 내린다 자두보다 적은 새빨간 꼬마 구두 누굴까 하고 쳐다봤더니 아 자두처럼 귀한 아기구나 여기는 세종로 여름 한낮에 구두가 버스를 내리는데 아기는 할머니 손을 잡고 방글방글 웃으며 나들이를 가나보다
엄마와 아기의 문답. 엄마, 아득한 바다 저편에서 배들은 왜 항구로 찾아올까요? 오냐가 사나운 물결에 시달리다가 편히 쉬려고 찾아온다. 엄마, 푸른 하늘을 멋대로 나르다가 새들은 왜 밤이면 둥실 찾아올까요? 오냐가 지친 날개를 하룻밤 편히 쉬려고 찾아온다. 엄마, 엄마 가슴은 아늑한 항구. 저들은 닻을 내리고 편히 쉬는 배일까요? 오냐가 엄마 가슴 속 깊은 곳에 무거운 닻을 디르고 편히 쉬어라. 엄마, 엄마 가슴은 포근한 보금자리. 저들은 날개를 접고 편히 쉬는 새일까요? 오냐가 어린아기는 누구나 엄마 가슴 속에 깃들어 두 눈을 소롯이 잠고 잠드는 귀엽고 행복한 새들이란다.
어느 소녀에게 너만한 소녀를 나도 사모한 일이 있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햇빛에 날리는 옛날에 지금 너처럼 그 소녀도 눈매가 고왔다. 찬물에 가신 수정구슬, 포도빛 밤하늘의 별. 물론 그 소녀도 이젠 나처럼 늙었으리라. 구질구질한 세상의 서리와 바람에 잿빛으로 머리칼은 풍화되고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이제 나는 알고 있다. 기막히게 공허한 길에 바위는 바스러지고 하지만 그 소녀만은 내 안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수선화. 너만한 소녀들이 지내치며 웃는 눈매에 옆모습에 날리는 머리카락에 나의 소녀는 영원히 살아있다. 그것만은 시들지 않는 수선화. 그리고 소중히 내가 간직한 이승의 마지막 햇빛 어린 양지. 너만한 소녀를 나도 사모한 일이 있었다. 옛날에 너도 누구에게 영원한 존재가 될지 모르지만 서러운 것만이 영원한 이승에서
용설란 파도 소리에 뜰이 흔들리는 그 뜰의 용설란 반쯤 달빛에 풀리고 반쯤 달빛에 빛나는 육중한 잎새 반쯤 안개에 풀리고 반쯤 안개에 살아나는 제주도 말변의 깃자락에 소나기가 묻어오는 그 낭낭한 모음의 하늘의 한라산 오늘한 사투리로 가까스로 몸매를 빚어 달빛에 반쯤 풀리고 달빛에 반쯤 빛나는 제주도 안개에 반쯤 풀리고 안개에 반쯤 살아나는 용설란
감독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시와 음악을 이렇게 만나면 멋진 공연이 됩니다. 자주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뒤쪽에 보면은 특별 전시회가 23일까지 열리고 있으니까요. 박목월 씨의 작품들을 많이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그 박목월 씨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많이 친숙한데 그 복학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AI 목소리랑 같이 그 시인의 목소리를 입혀서 그 연주, 그다음에 시인 앙송,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책을 또 이렇게 눈앞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신기했고요. 되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런 전시가 이렇게 청각, 시각 이렇게 육감적으로 이렇게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좋은 전시가 계속 앞으로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박목월 시인 낭송 콘서트는 사실 이제 사랑과 가족,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데 준비하면서 그런 점에 많이 좀 신경을 썼습니다. 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모차르트의 곡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모차르트의 곡들로 같이 꾸며봤고 모차르트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것, 가족에 대한 것, 이런 그리움 등이 또 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일치한다고 제가 봐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시를 어떻게 하면 더 전달을 음악에 실어서 보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부족했지만 오늘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저는 별마당 도서관에서 한다고 해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거 어수선한 데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서 신앙송을 하는데 집중이 돼서요. 저도 하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사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박목월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보고 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시어를 쓰는 일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는데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말 오후에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했던 정말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피카펜 화이팅! 교수님. 네. 네. 정말 우리 시대 흐름에 의해서 박목월 시인님의 이렇게 멋지게 복각본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706 세대는 늘 그 시인님을 그리워하고 한 번씩 떠올렸는데 오늘 교수님 덕분에 다시 또 이렇게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해 주셔가지고 정말 가슴에 담고 먼 길도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목월 디지털북 발간인 우성권입니다. 오늘 여기는 스타빌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시인 낭송 콘서트가 방금 전에 끝났고요. 23일까지는 박목월 시 미공개시를 받고 23일까지 특별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면은 박목월의 작품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목월의 작품 세계를 전부 피카펜에서의 디지털 북으로 만들었습니다. 피카펜, PICKAPEN.IO에 오시면은 박목월 선생님의 육성으로 되어 있는, 즉, AI 박목월 시인의 낭송을 들을 수 있고요. 교수들의 해설을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의 박목월의 미공개 시가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